쌤이 준 자료는 일단 수업용으로 쓰고 그때 저 숙제로 받은 거 먼저 숙제 끝나면 요거 풀어보도록 할 거거든. 그래서 지금 5, 6, 7, 8 나간 거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책 한번 펴볼까? 내신 테스트. 네. 여기 문법 부분 먼저 보고, 문법 보고, 그 다음에 어디요? 본문 보고, 그 다음에 대화문은 어떻게 포함된대, 학교에서? 네. 이거 또? 될거 같아요. 될거 같아. 아직 말은 없지. 말은 없는데 저희 그 영어 범위가 나온 게 수업 시간에 다음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 했는데 대화문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프린트도 보여드릴까요? 아. 쌤이 다시 달라고 할게요. 그럼 앞에 잘 보이나? 네, 잠시만요. 네. 정리하고 뭐 하러 왔었어요? 픽을 하는데 친구가 선배 맞췄는데 선배를 뽑힌 거예요. 뼈가? 네, 그래서 제가 친구 맞히려고 다시 뽑았는데 그 뼈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진 것 같아서 다시 넣었는데 놓고 그냥 아이고 어차피 부러졌으니까 그냥 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했는데 거기를 다시 맞은 거예요. 그래서 뼈가 얘 처음엔 여기를 뽑혔는데 두 번째 얘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뼈가 얘가 아예 두근거렸어요. 이거 보통 맞으면 아 야구신 봐야 돼 이거 아니야? 너무 상남자 아니에요? 쌤 같았으면 들어온 것 같다는데 아파. 특별한 보니까 얘가 딱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없어.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겠네.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 뼈 부러지면 그렇게 아프다고 했는데. 네, 엄청. 이거 뼈, 근데 뼈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뼈에서 맞췄어요. 걔보다 더 아플 때가 있었어? 모르겠는데, 있었던 거 같아요. 사건 사고가 많은 좀 사준가 보다. 손가락 다친 건좀 흔해가지고. 그래도 뼈 부러진 건저 처음이었어요. 농구공에 이렇게 해서 한 3년 아파보는 기억 같아요. 저는 농구하면 열 손가락 다 넘어갔어요. 야 무섭다. 빨리 문법합시다. 이쪽. 그 쌤이 쪽수 편집해가지고 쪽수를 잘 모르겠거든. 일찍도 대화하는 다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법 먼저 보고 그다음에 본문 보고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할 텐데 오늘은 첫날이라 이제 천천히 가고 싶지만 시험이 직면에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달려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적격 관계사를 이제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 1학기 커리큘럼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었다라는 점이라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일단은 뭐 정우 같으면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녹화를 하면 나머지 친구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짚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하나 늘 잡아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다라고 알고 있어? 관계대명사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니면 아니 뭐 그래요? 선행사를 제외하고 네. 관계대명사 자체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이게 번역의 문제거든요. 일단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relative pronoun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이 관계를 했다라는 걸 그냥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자, 얘는 접속 대명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라는 점을 알고 늘 가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왼손잡이는 아니었죠? 네, 오른손잡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 출제 방향, 중등급 때에는 주격관계 대명사 낼 때랑 똑같아. 주격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알아줬어야 되는 것은 관계 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고쳐보기, 혹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관계 대명사로 고쳐보기가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사에서는 관계 대명사 절에 동사가 가진 수위치를 물어봤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 네. 그럼 그 동사는 선행사의 수위치를 한다라는 거 기억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알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플러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누적해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조차도 까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명사에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어찌저찌 넘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뒤통수 맞아요. 접속사 자꾸 까먹거든.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관계 대명사는 이제 크게 수능 기준으로 세 개 관계 대명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1학기 때 주격 관계 대명사 배웠어요. 근데 주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다라는 거지. 대명사만이 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목적격 배우게 되면 소유격까지 배우게 될 텐데, 소유격은 쌤 기억에 동화유는 중3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배워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똑같이 관계대명사를 갈 때처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알아둬야 될 것은 이제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에서 동사 또는 전치사 목적어를 하면, 뒤에는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은, 자, 목적어가 무엇인가라는 거야. 목적어 혹은 격. 자, 목적어는 누구 다음에 오는 친구들이지? 동사. 동사. 또? 전치사. 그래요. 전치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꼭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동사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사실은 둘 다 목적어인데, 우리가 보통 편의상 동사 다음에 오는 그 대상을 목적어라 칭하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기억나죠? 네. 자, 그것처럼 사실은 둘 다 목적어였다라는 점이어서 전치사 다음에 오는 걸로도 목적격이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의 내용을 일단 쳐볼게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가능하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소유격까지 배우면은요, 다음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배우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배우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 배우고 고등부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동사로 시작되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불완전하다라는 말은, 불완전하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죠. 왜? 접속사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목적어 하나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사에 따른 관계대명사들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미 주격관계대명사 하면서 배우고 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될 것은, 네, 예문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뭐를 파악해야 됐었을까? 관계대명 잘 만들기 위해. it이라고 하는 게 뭐야? 겹치는 명사를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를 봤다가 접속사랑 함께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영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영장이 되고 있어서 전치사 다음에도 불완전문한 문장이 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둘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성에 따라서 무조건 성립하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문들 한 번씩 읽어볼게요. The book was movie magazine. 책은 이제 영화 잡지입니다. I read the book on the bus. 나는 그 책을 버스에서 읽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중복되는 친구들 대명사로 만들어준 다음, 그리고 두 문장이 연결되기 위해서 접속사 하나 살려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붙이면 될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주어에 붙어 있었을 경우에는 또 어법상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점은 여기 연결해볼까? 이제 가끔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있죠. 수일치주의의 보장이라고 써보자. 수일치주의. 그럼 왜 수일치는 왜 저기 더 두 개 다 했을까? 관계대명사 절의 품사는 뭐라고 배웠을까요? 우리? 부사. 부사? 현행사. 그래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라는 건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형용사절입니다. 네. 저 what이라는 친구 제외하고는 무조건 형용사절이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형용사니까 문장의 주성분이 아니라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She is the teacher who we spoke to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to 다음에 똑같은 동사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이 전치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려고 그래? 줄 안 됩니다. 여기 눈 감고 있었네? 눈 아파가지고. 아, 눈이 아파서? 네. 여기 잘 안 보여? 네, 진짜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너무 잘 보이나시고요. 자,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성립하는 공식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 무조건 목적격입니다.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 무조건 목적격. 적어볼까요? 그래서 단 하나의 오차로 예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수능 내의 어법은 아니에요. 접속사? 응? 접속사? 어느 접속사? 아니, 저렇게 SP만 하면 접속사 일 수 있어요. 생략된 걸 수도 있어요. 생략이 된 걸 수도 있는데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 반드시 그냥 목적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Yuri is the girl I met.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 무조건 성립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을 할 때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학교에서 다뤘나요?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표시해볼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둘 건 여기까지. 오케이? 요거는 관계 부사하기 전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ll A, B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맨날 틀리거든. 이 call A, B가 뭐 하는 친구인가 라는 걸 판단해야 되겠어요. 옆에 페이지 한번 같이 보자.
콜 AB다라고 했는데 콜 AB 같은 경우에 여기다 적어둘게요. 형식에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콜레이비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콜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쌤이 쌤은 이것을 책상이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 책상이라는 그 명사는 이것을 보충해 주고 있는 거지. 네. 개별적인 명사의 나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주의를 해야 되냐면 사형식과 헷갈리면 안 된다. 사형식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딱 봐도 지금 누가 보기에는 더 쓰면 얘기할게. 누가 보면 간접 부분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처럼 생긴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반드시 오형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형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형식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고 왔을 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은 콜 네이비라고 부르다라는 뜻으로 목적 목적 교과를 가지는 오형식 문장이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목적 교과는 목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오형식 동사에는 make it, get name이 있으며 뭐뭐한 상태로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다 적어볼게. 목적격 보어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동사원형이 가능하다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오형식에 의해서 목적격 보어가 동사원형인 것, 투부정사인 것, 형용사인 것 배우고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명사 목적격 보어가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한번 적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3번도 지금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건 부사를 쓸 수 없다라는 것.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물 한 잔 마시고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밑에다가 하나만 더 네모하겠습니다. 4번이라고 이름 지어볼까요? 4번. 오형식 수동태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형식의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치? 자, 수동태를 우리가 이제 정오가 알고 있다면 수동태는 무엇을 주어로 취하는 거죠?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죠. 그래요. 목적어를 주어로 취할 것이다.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면 동사는 어떻게 바뀔 거예요? BPP. 그래요. B 플러스 PP로 바뀔 것이에요. 자, 저 바이 형이자는 저 뒤로 쭉 빼볼게. 바이 행위자는 뒤로 저렇게 빼볼게요. 그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냥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요, 그렇지. 그냥 내려와가지고 뭐, 무슨 역할을 해? 주격 보어 역할이 되고 있다. 5형식에서 2형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일부 조금 약간 주입식으로 우리가 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라고 배우고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 그래? 그럼 잊어버렸어. 사실은 수동태 다음에 사형식 제외하고 절대 목적어가 올 수 없어. 목적어가 주어가 돼버렸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가끔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 없어서 뒤에 명사가 있었으니까 틀렸네 라고 하는 것이 고등부 갔을 때의 실수예요. 그럼 여기 맨 처음에 있었던 예문으로 한번 보면은 자, We call such people small bees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We call such people small bees 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한 사람들 불려지고 있습니다. 스몬비라고. 자, 이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연작할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 못 온다면서요. 그래서 얘 틀렸대. 이런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 분기고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5형식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보죠. 5형식 수동태 전환에서. 자, 만약에 동사가 사역동사였을 때. 네, 연장문제였네요. 네. 이 동사원형 어떻게 바꿨었지? 수동태로 되면? 브리아인지. 투부정서로 바뀐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5형식이 지금 컬러만 나와 있긴 한데 이 5형식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더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렇다면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역동사 수동태 전환 시 동사 원형은 투부정서로 변할 것이다. 이런 건 안 가르쳐줬어?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수동태 변환할 때 보어는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더욱 명사 보어일 때 명사 그대로 내려와서 PP 다음에 명사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교과서법 관련 이렇게 나와 있거든. 방금 혼나고 있는데? 변형쌤입니다. 변형쌤이랑 수업 해봤어? 네. 티아랑 변형쌤. 재밌으세요? 티아로는 변형쌤 MR1이었는데. 일단은 여기는 쌤 숙제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숙제 말이에요. 일단 저 뭐냐? GBU 먼저 끝내고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넘어가 볼 곳을 바로 여기 본문입니다. 본문 뒤로 쭉 넘겨보세요. 여기 찾았어요. 아 찾았어. 빠르군요. 책이 좋다. 책이 좋아? 이것만 잘 봐도 돼.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 의지를 하는 건 우리 학원에 맞지는 않지만 그냥 쌤 그냥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이거 문제 좀 풀어 보면 좀 어렵더라도 네. 많이 많은 실력 향상이 될 건데 네. GBU도 되게 좋아요. 이거 아니 뭐야? 워크북은 연습용이고 저 그레이원 빌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ving without smartphones
is difficult for many of us this da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스마트폰 없이 살기 동명사 구 주어 이거 그냥 모두 전 주어 처리로 진행할게요. 스마트폰 없이 살기는 이렇게 해서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 단수로 할 것이다. 오케이? 단수로 할 것이다. 스마트폰 없이 살기는 difficult,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워? Many of us. 우리 대다수에게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첫 문장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can cause various problems.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However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등부 올라가면 주제 표현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however부터 요 밑으로는 이제부터 나의 할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끔 내신 시험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에 대한 비판을 하겠다와 같은 혹은 부작용을 말하고 싶다와 같은 그런 선택지들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말. 여기서부터 주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unwise 무슨 말이야? unwise? 변명하잖아요. 그래요. unwise or too much. 너무나도 많은 사용은 자, 유즈가 주어고 스마트폰즈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조동사가 나왔지만 만약에 다른 문장으로 쓰이면 유즈의 수일치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다른 스마트폰의 사용은 can cause various problems.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답을 쓸 수 있는 표현도 유튜브에 한번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Are you smoky?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Are you smoky? 쌤이 그 학원 강사 하면서 smoky라는 단어 처음 알았는데 진짜요? 왜냐면 여기 이거 동아인 하면서 처음 알았어. 근데 뭐 교과서에서 뭐 smoky 뭐 어디 이상한 말 갖고 왔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트위터 보니까 smoky라는 말 쓰고 있더라고. 되게 유명한 거. 그러니까 쌤 처음 봤어요. 언제 처음 봤냐면 5년 전에 중2 학원 알바 할 때 있었거든. 쌤이 완전히 강사하기 전에 그래 용돈 벌어 학원 강사를 좀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스몬비 보고 저 뭐지? 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유명했었나? 아니 그 2017? 그때부터 2017이야? 2017 그렇군. 유명해질 때 내가 처음 알았네 이거. 뭐지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이대남 하는 것처럼 뭐 억지로 갖다 붙였어? 이랬는데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 자,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people are walking around like zombies 라고 했는데 이 like는 전치사로도 가능하고 접속사로도 가능한 친구이지만 여기서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다. 오케이?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They have their thumb and their eyes on their smartphones 라고 되어 있고 그들의 고개는 숙여져 있고 그들의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길 걸어갈 때 폰 보면서 걸어가요? 보이지는 않고 들으면서. 그래도 아픔 봐야지. 쌤도 그렇게 다니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핸드폰 보고 이렇게 걸어봐요. 네. 그런 편 아니에요. 저 이렇게 봐요. 이렇게도 봐? 네. 전 그냥 안 봐요. 부딪힐까봐. 그냥 안 보고 음악 듣고 이렇게 이제 세상을 느끼면서 가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쌤도 자전거 타고 다닌단 말이야. 뭔가 부딪힐까봐 너무 화나요. 자, we call such people smoky, smartphone, zombies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중점문법이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단원의 문법이 나온 문장들은 두세 번씩은 봐줘야 될 것인데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search라는 말이 뭐야? 들어가.
그래요, 그러한. 서치 지금은 필요 없고요. 고등학교 때 진짜 중요해요. 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대? 스몽기라고 부른대? 자, 공격 한마 표시해 주시고 스마트폰 정리스라고 하는 스몽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예문 보여줬던 것처럼 수동태로 변화했을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일치하는 문제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얘를 수동태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혹은 분사를 써서 피부 walking around.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 are called small bees. 이런 식의 일치선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오형식만 쓰지 않더라도 수동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If you are a small bee, you can have various safety problems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험에 낼 것 같지 않지만 그냥 시제 주의 적어주자. 시제에 주의하자. 자, 얘는 우리 1학기 때 배운 친구의 조건절. 조건절. 그래서 여기 can을 통해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조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쌤은 가끔 중학교 애들 좀 낚시에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쌤이 여기다가 If you were a small bee 이렇게 물어봤을 때, If you were a small bee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래, 지금 현재 시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서 현재를 물어보고 있겠죠. 그런 소설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시제 주의하라고 쓴 거야. 자, you may not see. 너는 뭐를 못 볼 수도 있어요. Fall in the street. 자, 길거리에 있는 구멍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서. So you may fall and get hurt 라고 하고 있어. 자, get 다음에 이렇게 어떤 형용사 표현이 오게 되면 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get 다음에 into 해가지고 요 get은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get의 라이벌은 보통 비동사에 해당할 것이다. 오케이. 비동사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get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So what can you do to prevent these problems?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너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묶어보자. 여기 부사적용법 써주시고 이렇게 끊어볼게. 이 문제들을 to prevent 하기 위해서 what can you do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중3이 되기 전까지는 자꾸 to 부정사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중학생의 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 나올 때마다 to 부정사 용법에 대해서 일단 구분하고 있어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시험을 낸다라고 했을 때 중등부에서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는 낼 문제가 없으면 어법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중등부는 어법 문제가 기본이잖아. 그렇게 됐을 때 낼 문제가 없으면 투부정사 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희 현재분사 나와가지고. 현재분사는 후반부에 같이 얘기해보자. 그랬고. 네. 분사 또 7, 8과 아니야? 네. 아직 6과도 안 왔는데. 자, it's simple, 간단합니다. D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while you're working, 이렇게 하면서. 자, while, 이것도
용법에 주의하자. 와일도 용법에 주의하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 밑줄 친 YS이니 다른 것은? 뭐만은 뭐만 뭐 반면에 뭐마지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정말로 될 것 없이는 와일도 내고 있다라는 거고. 자, 본문 1번이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잠깐 휴식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어디 잠을 잠 몇 시에 잤는데? 3시.